저희 네 번째 곡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네. 네 번째 곡은 어떤 저희 곡이거든요. 네. 제목이 뭐예요? 네, Something or Nothing이라는 네. 곡이고요. Something or Nothing. 네. 이거 네. 이 곡은 두 번째 싱글? 두 번째 싱글. 네. 두 번째 싱글. 네. 어떤 분이 멜로디는 제가 써 가사는 같이 썼는데 네. 제가 이제 그 코러스 그러니까 사비 부분 후렴구만 전문 용어 사비 네, 후렴구만 먼저 써놨다가 네. 그 전 이게 약간 썸 타는 그런 내용이에요. 달달하겠다. 그렇죠. 그런데 그런 거 좋거든요. 저는 제가 네.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도대체 어땠지? 이 그런 감정이 뭐였지? 기억이 안 나. 어떡해. 남자친구 지금 없으세요? 네. 아, 그거는 이제. 네. 말려 막. 야, 자제. 그래서 제가 민정이한테 네. 나 도저히 이걸 못 쓰겠다. 한 살이 몇 살이라도 어린 너가 좀 써보련. 그랬더니 바로 제가 바로 3분 만에 쓰고 캡처해서 바로 보냈습니다. 아, 역시. 네. 역시 몇 살 어린 그러냐. Something more.